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투자를 했든 뭔가 내가 뭐 던졌는데 뭐가 됐어 나한테. 그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. 운이. 정말 대운은요. 한 번 대운이 오면 5년, 7년이에요. 이번 두 번째는 이 대운을 또 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. 이 대운. 이 대운은 정말 누구한테나 오는 건가요? 그럼요. 누구한테나 세 번 기회를 주시죠. 딱 세 번. 평생에. 그게 이제 운이라는 게 대운이 있고 소운이 있고 중운이 있어요. 그러면 20대에 온 운이 있고 30대에 운이 운이 있고 40대에 운이 오고 50대, 60대, 70대까지 그게 연장이 가능하거든요. 평생 운은 세 번인데 그게 이제 놓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거의 다수가 많거든요. 근데 모르니까. 예,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아, 이 사람이 언제 운이 크게 들어오겠다 세 번 이게 나와요.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일반인들도 대운이 온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게끔 대운이 오기 전에는 좀 이런 느낌 혹은 이런 징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도 있나요? 네, 뭔가가 이제 느낌이라는 게 누구나 다 사람은 인간은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느낌이 있잖아요. 네.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투자를 했든 뭔가 내가 뭐 던졌는데 뭐가 됐어 나한테 그게 이제 느낌 오는 거예요. 운이. 그런데 이제 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뭐 과하게 뭐 하면 안 되고요. 대운이라는 게 평생 세 번이라 했잖아요. 고생고생에다 막바지 오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것처럼 이 사람마다 다 운이 틀려요. 그래서 운은 20대에서 70까지 가능해요. 주로 오는 운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뭐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. 그런 것도 오고 꿈을 또 내가 잘 뭔가 대박이 나는 꿈. 너무 이거 뭐 이상하다는데 이제 인간이 해석을 못하는 거지. 그런 경우도 있나요 지금? 대운이 오기 전에 뭐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나쁜 일과 같이 온다 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대운이 오기 전에 이렇게 바닥을 치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? 있죠.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.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대신에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가 딱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 노력해야 돼요. 그냥 뭐 요즘에 입 벌리고 있다고 감 안 떨어졌는데 따먹어야 되는데 노력은 필수예요. 그리고 노력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필수예요. 두 번째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이에요. 대운. 그래서 삼의 일치가 돼서 딱 갖다 주는 거거든요. 못된 짓 많이 했는데 대박 그 사람한테 안 줘요. 그냥 이렇게 내가 자연적으로 오는 운이 있거든요. 그게 대운인데 보통 중운, 소운은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해요. 그냥 뭐 2, 3년에 한 번씩 다 갔다 나갔다 하는데 정말 대운은요. 한 번 대운이 오면 5년, 7년이에요. 그 대운을 잘 받아들이면 평생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. 이 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언제 대운이 들어오는지도 나오나요? 그럼요. 예,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. 신점에서는.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 대운, 나한테 대운이 언제 오나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에요. 네. 이분들은 만약 내가 대운이 시기가 알고 싶다면은 선생님께 한번 연락을 통해서 전화를 구하면은 알 수 네. 있다. 네. 그렇죠. 예. 100% 나오죠. 아, 100%. 예. 언제 어느 시에 행지하는 운이다. 대운이 들어온다. 7년 운이에요, 대운이. 절대적으로 짝수에는 안 와요. 짝수는 소운이 중운이 들어올 수 있지만 대운은요. 그냥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. 그래서 대운은 1357 홀수에 들어와요. 마지막까지 예,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거는.